이번 주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낮밤은 온도차가 크니까 항상 건강관리는 잘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를 고치는 요한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학창시절 때 자신의 친구가 폐계력에 걸려서 쓰러지는 바람에 그 친구를 들쳐업고 병원에 갔는데 정말 병원 가서 냉대만 받고 쫓겨났어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겪은 이 요한 형제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친구야, 내가 이 다음에 꼭 의사가 돼서 너 병을 고쳐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고, 이 사람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고치는 보일러공이 되었죠. 어느 날 추운 겨울에 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길가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추운 날 할머니가 웅크리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해서 다가가서 할머니, 왜 밖에 이렇게 나와서 웅크리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그나 여나 똑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가자고, 내가 고쳐준다고. 주특기가 보일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는 이제 급한 대로 이제 보일러가 돌아가게끔 고쳐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면서 전반적인 점검을 다음에 와서 해주겠다고, 지금 일단 임시로 보일러가 돌아가기는 해줬으니까 전반적으로 보고 한번 다시 와서 이렇게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다음날 퇴근하는데 아웬 젊은이가 밑도 끝도 없이 시비를 걸더니만 그냥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고는 며칠을 이제 집에서 누워서 끙끙 앓고 있다가 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더래요. 임시로 일단은 보일러는 돌려놨지만 언제 또 고장날지 모르니까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아프지만 억지로 이제 몸을 이제 끌고 할머니 집에 갔었답니다. 가는데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젊은이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는 며칠 전에 자기를 그냥 그렇게 두들겨 팬 놈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깜짝 놀란 거죠. 서로 알아본 거죠. 근데 요한 형제는 화는 이만큼이 났지만 그래도 저놈보다는 할머니가 더 저기 하니까 일단 점검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는 아 이제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당분간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대문을 열고 이제 탁 나오니까 젊은이가 뒤따라 나와서는 그냥 그 요한 형제 앞에 무릎을 냥큼 꿇고는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아저씨 같은 분한테 그런 몹짓을 했는지. 저도 요새 그냥 되는 일도 없고 뭐만 하면 망하고 그래서 그냥 저도 홧김에 술 먹고 그랬는데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 보고 그냥 용서해주고 이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이 요한 형제는 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어려운 사람들 보일러는 다 그냥 공짜로 다 고쳐줬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옛날 그 친구를 그 폐결에 걸려서 죽었던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친구야, 나는 병을 고쳐주는 의사는 못 되었지만 가난한 이웃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지펴주는 보일러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사람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일러도 잘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 요번에 알았잖아요. 금요일 날 그냥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아주 오전에 그냥 추위에 떨었더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부속품 하나만 가르면 되는데 그걸 알아야 알지 그거를 내가.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른 거에 비교할 필요는 없고 정말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무엇이든 그럼 분명히 누군가에게 아주 고마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이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처음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떤 굉장한 뭐 카리스마 있는 장군의 모습도 아니고 정치인의 모습도 아니고 예언자의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을 처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처음 먼저 드러내 보였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사실은 예. 앞에 이야기서처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있는 이웃을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삶에 할애하는 시간 중에 아주 조금만 떼어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 훈훈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든 그것도 소중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이웃이 많다는 것, 그 이웃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신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들, 시간, 어떤 달란트, 뭐 재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올해 마지막에는 정말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한 해를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